그런데 지난 9월 법의 사각지대에서 또 한 아이가 희생됐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동생과 함께 건너던 민식이는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엄마가 일하던 가게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게 앞에서 다섯 발자국만 왔어도 저한테 올 수 있었던 거리였잖아요. 엄마라고 소리 한 번만 질렀어도, 불렀어도 들을 수 있는 거리였으니까 그 죄책감이 저는 너무 커요. 민식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어린이가 무려 2,612명에 달합니다. 민식이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는 부모. 법을 촉구합니다 해서 어린이 보호용대 신호등 설치 의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 국민청원을 하고 강훈식 의원의 도움을 받아 법안도 만들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 규정과 사망사고 시 가중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아이들의 곁에 갔을 때 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고 우리 아이와 같은 똑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았으며 우리 같이 아파하는 부부가 생기지 않았으며 부모들의 바람과는 달리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입법 과정은 부모들에게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솔직히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시면 거의 저희는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근데 발의를 하고 일단 논의가 돼야 되는데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제일 힘들었고요.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상임위 내에는 법안을 논의하고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있는데 이곳에서 통과가 되면 다시 해당 상임위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갑니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법안은 마지막 국회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진 법안이 가결이 되면 마침내 온전한 법이 됩니다. 그런데 해인입법, 하준입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법안들은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만 돼 있을 뿐 법안 소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간사님, 위원장님한테 편지도 쓰고 했는데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페이스북 이런데 위원실에서 비서실에서 활동 많이 하잖아요. 계속 보내요, 페이스북에. 얘기도 좀 봐달라, 우리 좀 봐달라.